김창욱 교수님의 강의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은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대부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제의 나와 어제의 나 오늘의 만남은 내일의 나를 만든다. 자,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 우리가 먹은 음식 이 만남은 내일의 우리의 몸무게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만남으로 삶이 이렇게 많이 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여성분들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편을 안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끔이나마 어머니들은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 주여, 어머니들이 적극 공감하시네요. 네. 주여 한숨이 나와요. 네. 그때 내가 왜 그놈을 만났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죠. 자, 그럼 보십시오. 전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나고 여러분이 어쩌면 만났을지도 모르는 영화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 중에 난 이 영화 상당히 추천할 만큼 감동 있게 봤다라고 하는 영화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건축학 결혼. 건축학 결혼. 건축학 결혼. 또요? 남자분들 없어요? 뭐? 완득이? 완득이? 그건 조금 됐는데. 완득이 언제 떤 건가요, 그게? 아니, 지금 미국에서 와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거기 그래요. 요즘 뭐 요즘에 실시간으로 나온다고 그러 요즘에 거. 미국이랑 뭔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전 최근에 건축학 개론이라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화를 딱히 꼭 제가 보려고 그러면 그것이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한 달에 뭐 월정액을 가입하면 그걸 몇 개를 이렇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스마트폰을 탁 보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한 시간 반을 보고 있잖아요. 네. 전자파가 손에 엄청 들어갑니다. 이게. 이게 엄청 나와요. 이게 뜨겁고. 열이 나죠. 예, 그런데도 이거를 딱 제가 처음 딱 보는 순간부터 끝까지 놓지를 않고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저와의 그 연결되는 코드가 있었습니다. 건축학 개론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많이 보셨어요. 상당히 많이 보셨네요. 그럼요. 네. 지금 우리 같이 남자 여자분이 두 분이 오셨는데 여성분만 손을 보니까 남자분이 어떤 놈이랑 본 건데? 라고 하는 표정으로 잡아보셨는데 같이 안 들어서 네, 그렇죠. 같이 본 건 아닙니다. 딴 오빠하고 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건축학 개론에 보면 저랑 공통점으로 맺어지는 고리가 몇 개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주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맞아. 그렇죠? 제주도가 나오죠. 보면서 김창욱 교수 생각해요. 예, 제 고향이지 않습니까? 맞아. 그리고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제주도에 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집은 빚을 좀 갖고 있어요. 제주도에 빚을 갖고 계시군요. 그 많은 땅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저희 집은 땅이 좀 없고 지금 빚이 좀 빚을 좀 가지고 좀 있어요. 예. 제 이 금융권에. 그래서 엄마가 은근히 저에게 갚아줘라라는 눈빛을 계속 보내고 계셔요. 그런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나오는 대학입니다. 대학? 거기 그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다니는 대학. 예, 예, 예. 이제 그 대학이 제 출신 대학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거기 이제 그 이제 경희대학 그 회기동에 있는 캠퍼스 선배님, 캠퍼스 선배님이시네요. 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거기 학교요? 예, 예, 그렇습니다. K대학교. 예, 예. 아, 그래요? 사자. 그래요. 이미 경희대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근데 그걸 또 유독 또 사자라고. 이게 근데 이니셜로 K 하면 전 뭐가 되는 겁니까? 이미 제가 경희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부족했네. 또 경희대 좋아요.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조경이 잘 돼 있는 학교예요. 그 인재보다는 나무를 심는다라는 어떤 그런 모토가 있었어요. 저 되게 공감해요. 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미대 올라가는 쪽에 데이트하기 엄청 좋아요. 숲이 우거져가지고 막 어두침침하니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제 총학생회에서 이제 가로등을 해줬어요. 가로등을? 학생들이 가로등 굳이? 다 깨버렸어요. 네. 학생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로등 깨진 어둡게.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 그래서 영화에서 중간중간 탁 나오는데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그 남자 주인공이 첫사랑. 그 친구가 그 남자 주인공은 이제 건축학과를 다니고 여자 주인공은 전공이 뭐였죠?
음악. 피아노. 네? 피아노 음악. 네, 피아노과 학생이었습니다. 1학년이었죠. 저도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제 첫사랑이 피아노과 1학년 학생이었어요. 정말? 정확하게는 제가 그때 1학년이었고 저는 이제 나이를 많이 들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25살. 나이 차이는 좀 있었겠네요. 네. 아니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자, 제가 얘기합니다. 제 첫사랑이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자, 제 첫사랑이죠. 선생님 첫사랑이 아니에요. 네, 제가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이제 25세 1학년이었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동갑이었는데 대학원생이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 이해됐어. 자, 남의 여자 많이 얘기하지 맙시다. 자, 물론 이제 제 여자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대학원 1학년인데 이렇게 합창단 반주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학부 1학년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선배님 제가 한 거죠. 이제 학번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선배님 하다가 이제 그 선배님이 뭐가 됐을까요? 여자친구? 이제 여자친구가 된 거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캠퍼스에서 막 그런 추억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 다른 추억은 하나도 없는데요.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그날 기억이 있더라고요. 무서운 게 아니죠. 손을 인간의 손을 잡는 게 그렇게 무섭거나 더티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네. 하고 이럴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무슨 뭐 병 욕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딱 그 영화를 보는데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손을 잡고 싶은데 남자가 여자의 처음 손을 잡는 그날 아주 그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요? 야, 손 잡아도 돼? 근데 그 여자가 안 돼 라고 하면 난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농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근데 이게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 뭐야 이게. 맞아. 그러다가 그냥 같이 도서관 앞에서 길을 나오다가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손을 벌컥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 이렇게 하면서 손을 탁 빼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앞으로 막 뛰쳐나갔죠. 그리고 이제 쫓아오더라고요. 쫓아와. 창호가 그런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갑자기 손을 잡아서 당황한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성숙되지 못해서 이런 대사를 쳤습니다. 내가 너를 치욕스럽게 생각했다면 정말 너무 미안해. 앞으로는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왜 그때 그런 유치한 말을 쳤을까. 손을 왜 그렇게 잡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 건축가 개론을 탁 보는데 다 나는 거예요. 결국 그 여자분이랑 제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염려해 주시고 소망해 주셔서 저는 그 여자분과 깨진 거예요.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결국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원생이니까 바로 유학을 가더라고요. 전 학부생이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상당히 진심으로 좋아했었나 봐요. 계속 이렇게 기약을 안 해주고 갔는데 선물을 사서 보냈습니다. 슈퍼에서 파는 한국의 모든 종류의 라면들을 하나씩 사서 소포에 이렇게 해서 보낸 거죠. 그리고 이달의 권장 도서는 이거다. 그래서 책과 함께 이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책과 라면을 같이 그렇죠. 넣어서 책과 라면 함께 그 오동통한 것도 샀었어요. 그렇게 오동통한 거 그리고 이제 그 맛있는 동산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과자 네? 어떤 되게 맛있는 그 어떤 동산 땅콩 묻은 거 땅콩이 동산에 범벅이 돼 있는 그런 네, 그 과자도 함께 독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계속 보내는데 뭔가 이게 느낌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전화를 했죠. 공중전화로. 네. 그리고는 여보세요? 그러는데 그 친구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러는 거예요. 창호가 왜? 사실 나 너 부담스러워. 그 순간 갑자기 사람이 되게 냉정해지고 착해지더니 그래. 그래. 너 유학생활 잘 마치고 돌아와. 그래 기도해줄게.
그럼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리고는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처럼 저는 1년 힘들더라고요. 그 1년이 사람이 어느 만큼 힘드냐면 이렇게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드는 거예요. 가슴이 가슴이 막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왜냐?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도 할 텐데 어디 있습니까? 독일. Germany. 얼마나 뭡니까? 그리고 저는 독일 말도 못해요. 영어도 못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독일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아, 그래 좀 찾아가서 야, 좀 뭐 왜 그러냐? 어? 우리 동산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어? 좀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찾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1년을 힘들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힘듦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 연인들이 있잖아요. 연인들이 헤어져 봐봐요. 자기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막 별 묘안을 다 짜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오케이. 오케이. 독일에서 독일 오빠 소시지 먹는 오빠 한번 만나봐. 이상한 오빠. 오케이. 그러면 나에게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별로 만회가 안 되지. 안 되더라고. 그 무엇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는 정말 1년이 딱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이렇게 싹 하고 없어지더라고요. 전 영화를 보면서 그때 기억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힘들었던 기억도 떠오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힘들지 않죠. 지금은 이제 아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아이가 있고 그 친구도 아이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그거 있잖아요. 홈페이지. 거기서 보니까 아이들 둘이 있고 외국 오빠로 보이는 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소원대로 되네. 외국 오빠 만났구나. 오케이. 그런데 전혀 그게 마음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 그리고 그날 밤 이 핸드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이 힘든 날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어요. 있죠.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리고 또 제 경험에는 만사형통의 이 시간에 이 늦은 밤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고통을 한 번 정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온다는 거예요. 마냥 즐거웠던 사람들은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웃음소리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알았지? 맞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오랑캐 버전이죠.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강의에 와서 이런 건. 강의를 듣는 건 삶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젊은이가 많구나, 젊은이. 그렇죠. 웃기는 지점인가요? anyway.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들이 꽤 많아요. 원래 이런 강의들은 나이가 많은 그렇죠. 어른들이 듣는 겁니다. 남편을 바꾸고 싶을 때. 아니 진짜 점점 어려지는.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렸을 적에 저한테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니에비 같은 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같은 분들은 이 얘기를 너무 절실하게 다 알고 계신 거죠. 맞아. 사실은 이 강의는 어쩌면 제에게서 엄마에게 가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서 저에게 나온 겁니다. 그 힘든 삶을 본 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게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해결책은 갑자기 이 문제를 완전히 바꿔줄 그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남편을 바꿔줄 그 누군가가 나타나나요? 아니죠.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뿅 하지 않아요. 남편이 갑자기 바뀌나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남편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죽기 전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때까지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편안해합니다. 네. 먹던 밥을 먹어야 그렇죠. 편안해하죠. 입던 옷을 입어야 편안한 거죠.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옷 입고 오신 거예요? 입던 옷이에요.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신경 쓰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신경을 써서 이렇게 될 수가 네. 없습니다. 이게. 그럼요. 자, 그럼 입던 옷을 입고 온다고요. 그렇죠?
입던 옷을 입고 와야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개팅 갈 때도요, 잘 되려면은요 입던 거 입고 가셔요. 아. 새 거 입고 가면 이상하게 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 볼 때도 그래도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면접 볼 때는 새 거 입고 가지 말고 아. 미리 한두 번 입어보고 그리고 가는 게 낫지. 갑자기 그날 새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뭔가 어색해서 자기 능력을 잘 발휘 못하는 거. 발휘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삶은 갑자기 바뀌지 않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렇게 바꿔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요즘 죽을 것 같이 힘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오셨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숨쉬기 어려운 친구가 오자고 해서 여기 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숨을 쉬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맞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눈은 맞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 오늘 그걸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관하다라는 뜻입니다. 에? 관. 관하다? 관. 한자죠. 바라보다라는 뜻이죠. 바라보다. 근데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사건에서 좀 떨어져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한 발 나와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객관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주도가 첫사랑이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때 추억들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랬었네 라고 그렇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이유, 우리가 책을 보는 이유, 그 모든 이유도 저는 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 삶이 보이네 이런 게 있어요. 아, 저 책을 보니까 내 삶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자기가 주관적이었던 자기에게서 좀 이렇게 나와서 그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게 되니까 별 문제 아닌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나? 내가. 아, 그때는 그 여자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맞아. 지금 죽어요, 죽지 않아요? 안 죽죠. 안 죽어요. 절대 못 죽죠. 그때 그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았죠. 네. 지금 그놈 때문에 죽겠잖아요. 안 죽어요. 사람 웬만해선 잘? 안 죽어요. 맨날 죽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죽겠다 하시고 죽을 것 같죠? 사람 잘 안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죽기를 각오한 자는 더 잘 안 죽어요. 근데 죽음의 상태를 두려워하는 자는 별일 아닌 거에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써요. 왜냐? 글을 써서 보면 자기가 뭘 고민했는지가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영화를 봤더니 그리고 책을 봤더니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더니 아니면 다른 사람 사는 걸 봤더니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구나. 그리고 그 지나감은 시간도 하나의 지나감입니다. 전에 한번 했던 말씀을 꼭 한번 더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 보면 둘이 전쟁을 합니다. 십자군과 모슬림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뭔가요? 성지. 성지죠. 성지순례. 네. 네. 성지입니다. 모슬림에게도 성지고 맞아요. 십자군에게도 성지입니다. 근데 이 십자군과 모슬림이 이 성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영화에선 누가 이기죠? 십자군이 이깁니다. 그리고는 협정을 맺어요. 예루살렘 안에 사는 백성들을 외국으로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모슬림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수장이 살라딘과 올란드 볼룸이라는 아주 젊은 친구, 그 둘이 이렇게 나와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군의 수장이 이렇게 묻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살라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verything. 전부다. 이 발음은 저보다는 레이나 선생님의 발음으로 듣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자. 전부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한 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Everything. 왜 우리는 이 띵이 안 될까? 띵이.
Everything. 기분이 나쁘네요. 네. 네, 전부 다. 왜냐? 전부였기 때문에 싸운 거죠. 그렇죠. 어느 날 보면 저희가 죽을 것 같은 그 이유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내 성지예요. 이걸 꼭 지켜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가 자기의 성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미지가 자기의 성지입니다. 그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이 자기 성지죠. 성지예요.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성지입니까? 돈이 성지일 수도 있어요. 돈이 성지예요. 나는 모든 건 다 잃어도 돈을 잃을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그 사람 성지입니다. 아니면 뭔가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나는 보장받아야 되겠어요. 난 다 필요 없어. 나는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는 내 아이와 내 가족을 부양할 내 직장이 내 성지예요. 사람마다 다 그 성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성지를 지키기 위해서 수십 년을 전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Everything. Everything? 구린 발음 말고 버러 발음으로 해주십시오. Everything. 그렇죠. 그리고는 당연한 저 대답을 하고 수장은 말을 돌려서 자기네 진영으로 갑니다. 아, 멋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살짝 한번 탁 틀더니 다시 돌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또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이걸 다시 한번 영어로 할게. 또는 아무것도 아니다. Or noth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r nothing. 물론 중동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발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Or nothing.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근데 그게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수십 년 전쟁을 한 이 영화의 마지막이 처음엔 되게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야? 전쟁 이렇게 계속 해놓고 전부다 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저희가 죽고 사내하는 문제는 전부였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아이 특목고 못 간 게 전부인데 어느 날 보면 그게 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살이 찐 게 어느 날 전부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전부예요. 전부예요. 전부. 아, 그거만 보면 전부. 전부, 전부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입니다. 예, 네. 전부예요. 영원해요. 지키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 다 포로들이야. 지금 몸매가 포로에 안 돼요. 전부 빼앗겼어요. 자, 그럼 보면 어느 날 보면 누구는 이혼한 게 자기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 이혼한 사실을 감추려고 맞아. 별 가면을 다 쓰기 시작해요. 집에 남편도 없는데 남편이 있는 척 막 신발 놔두고 뭐 신발도 놔두고 옷도 걸어두고 또 어떤 남자는 또 아 자기 원래 그 학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뭐 그거 아닌 거 막 감추려고 또 뭐 그게 자기 전부예요. 어떤 남편은 이제 정년퇴임했어요. 근데 와이프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사실 그냥 잘린 건데 자기가 먼저 새로운 세계를 준비한다고 자기가 그만뒀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구라라고 합니다. 구라. 구라. 구라죠. 자기가 잘린 거거든요. 그게 학술용어요. 그렇죠. 언어학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자존심. 전부예요. 전부.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전부인 것 같은 것이 어느 관점에서 보면 아마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겁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맞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날이 오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를 보고 자기의 삶을 한 번씩 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늦은 밤에 사실 또 여기를 오신 거겠죠. 맞습니다. 네,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삶을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김창욱을 보고 싶어서 온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나 선생님을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왜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시선이 저한테 와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네요. 레이나 선생님한테 가요. 강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선들은 자꾸 이렇게 간다고요. 자꾸 영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건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레이나 선생님 얘기할 때는 얼굴이 화사하게 피더니 제가 얘기하니까 아유 빨리 끝내라. 다시 돌아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보러 거기에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삶을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보고 자기의 삶을 못 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죠. 나. 네.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 의자에 앉아 있는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으신 일이 혹시나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과거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겐 또 그 일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보고 그리고 또 이제 후에 토크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지금 뒤에 의자가 자빠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부인 것 같아요.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끝나고 보면 저건 대단한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방송이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